나는 지금까지도 잘 못 되었고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아. 나는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늦게라도 잘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좀 있더라.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번 생은 좀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안 되었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세상에는 빨리 빛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늦게 빛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기만성형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대기만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큰 그릇은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 뭐 이런 뜻이래요. 어떤 인간들의 유형을 보면 일학 반장형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딱 봤을 때 되게 호감이고 딱 봤을 때 똑 부러지고 근데 또 반면에 1학기 때부터 차근차근 인기를 끌어서 2학기 때 반장이 된 애들이 있어요. 신입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만 해도 그렇게 딱히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저랬었나?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인간의 유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따지면 저도 대기만성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기만성형의 특성은 뭐냐면 처음 봤을 때 눈에 띄기보다는 차근차근하게 내가 뭔가를 가져가려고 할 때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촉박한 마음을 많이 가져요. 저 사람들 저렇게 반짝거리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잘 못 되었고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아. 나는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늦게라도 잘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좀 있더라. 근데 첫 번째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일단 뭐든지 꾸준히라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뭔가 회사를 다니는 것 별개로 삶 속에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근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깐부 할아버지 있잖아요. 오영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했던 게 평행봉이래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할 때 기본 체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평행봉 운동을 하는 거래요. 그런 식으로 나는 이쪽으로 승부를 걸겠어라고 하는 것이 꼭 아니어도 꾸준히 뭔가는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운치리기삼이라는 말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요. 운이라는 게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우박을 내가 언제 우박을 내리게 하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박이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그 우박이 올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면 키워놓을수록 우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느낀 건데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진 않는 사람의 격차는 어쨌든 조금 조금씩 계속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무언가 꾸준히 하는 게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늦게라도 잘 되는 사람의 공통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이를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별로. 자기 나이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몇 살이기 때문에 내 나이에 맞춰서 뭔가를 하고 나이를 약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뭔가 이걸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조금 눈치 보이지 않아? 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박막례 할머니한테 손녀가 할머니 우리 유튜브 한번 해봐요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영상을 못 찍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래 재밌겠다 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박막례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나이를 너무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고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뭔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새로운 걸 뭔가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스펀지 같은 감각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는 누구나 스펀지 같아요. 누가 뭐라고 말만 해도 잘 흡수하고요. 누가 어떤 것들을 해보자 그러면 막 그래 이래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말랑말랑한 스펀지가 물이 계속 먹잖아요. 물이 계속 먹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물이 흡수가 안 되고 튕겨나요. 그게 무슨 차이겠어요? 그 스펀지는 이미 흡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자꾸 젖어있는 스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이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 이야기를 덜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맨날 과거 얘기만 해요. 그게 나이가 젊든 많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때가 자기의 전성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자기는 정점이고 내려왔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자꾸만 과거로 회귀합니다. 그땐 그랬지. 그땐 좋았지. 그때 나 참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지. 라고 하면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되면 다른 쪽으로 또다시 정점을 찍어야 돼요. 정점을 찍기 위해서 또는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정점을 한번 찍었던 그것만 평생 얘기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늦게라도 잘 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잘 되지? 이거는 뭐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봐요.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이게 잘 된다던데 한번 해볼까? 이건 왜 그럴까? 호기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릇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분야에 멈춰있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알매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살을 붙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릇이 커지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쪽으로 뭔가 던져주기가 쉬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호기심이 있어서 뭔가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새롭게 나도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때, 10대 때 이렇게 갑자기 탁 터지는 거는요. 타고난 어떤 자기의 재능, 누가 봐도 반짝거리는 그리고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어떤 특성들로 팡 터뜨리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객관화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요. 타고난 찐 예술가, 타고난 재능으로 뭔가를 재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30대, 40대 뭐 이 이후에 뭔가 되게 잘 되려면 내가 자꾸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라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객관화를 하기 어려워해요. 자기 객관화를 한다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 보듯이 객관적인 인간으로 보려고 한다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내가 비루해요. 그래서 보통은 못해요 이걸. 왜?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고 도망쳐요. 그래서 그냥 내가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속에서 그냥 그 안에서 확인받고 하거나 또는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젠가는 내가 완성할 거야 완성할 거야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돼요. 타조가 공격을 받으면 흙 속에 들어가서 얼굴을 파묻는데요. 왜? 자기는 밖이 안 보이니까 밖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파묻는 방식을 택해요. 내가 보호되니까. 근데 이 보호되는 거를 나가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가 부족하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했구나. 그러면 뭘 더 해보면 좋을까? 나는 왜 이 부분이 잘 안 될까? 내 한계를 자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대기만성형 인간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늦게라도 잘 될 수 있는 인간이야 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릇을 더 키우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